앳되어 보이는 뒷모습에 열심히 밭을 가꾸고 있는 이분. 바로 39 신세대 귀농인 이희순 씨인데요. 올해로 귀농 2년 차, 용감한 도전이 아름다운 이희순 씨를 소개합니다. 이른 아침 서둘러 비닐하우스로 향하는 희순 씨네 가족. 올해부터 희순 씨는 자신이 일군 버섯 농사로 드디어 홀로 서기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미처 나무를 심기도 전 벌써 내부 수리에 기계 설치까지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버섯 참나무에 이제 종균이 심어진 버섯이 올 거거든요. 근데 이제 위에서 스프링클러에서 물을 주고 하면 여기가 질퍽질퍽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땅 이렇게 질퍽질퍽하지 않게 하기도 하고 밑에서 또 잡초가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가까운 곳에서는 장흥 쪽에서만 버섯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소득 작물원을 한번 또 창출해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겨서요. 누구나 한 번쯤 꿈꿔보는 귀농. 하지만 섣불리 시작했다간 자칫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는데요. 팍팍한 귀농살이에도 도와주시는 부모님 덕분에 농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기 또 버섯 재배한다고 일찌감치 아침 드시자마자 오셨어요. 네, 나이도가 있고 그래서 힘에 좀 겨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식들이 와서 농사를 지으면은 이제 또 잘하면은 부가가치도 있게끔 그래서 이제 귀농을 한번 해보라고 권유를 했죠. 그렇게 오전 일과를 마치고 점심시간이 다 지나서야 돌아온 집. 어느덧 보글보글 익어가는 요리에 따끈한 밥 한 상이 마련됐는데요. 오순도순 정다운 얘기들이 오가는 시간. 적적하실 부모님께 이만한 효도가 있을까요? 시간이 늦었다. 많이 먹어라. 하나 영농을 짓는데 내가 한번 이렇게 보고 농사짓는데 한번 참고 한번 해봐라. 자녀들의 홀로서기를 응원하기 위해 아버님께서 고의 간직해온 비밀문서를 내어주시는데요. 3월 13일 날 꽃샘 추위로 전국이 영하권이었다. 제주도가 영하 5도씨였다. 모레 좀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지금 일기예보를 듣고 적어놓은 것이고. 수분 그 채취. 날씨부터 계절에 맞는 농사법까지 아버님의 30년 농사 철학을 고스란히 담아놓은 영농일지. 자리에 관한 것만. 점심 식사 후 귀농을 시작한 이래 희순 씨가 꾸준히 일을 배우고 있는 부모님의 참다래 밭을 찾았는데요. 천재지변도 아울러야 하는 농산일. 배우면 배울수록 더욱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농산일만으론 일정한 수입조차 보장받지 못할 터 방법을 모색하던 끝에 중간 유통을 생략할 수 있는 개인 매장을 운영하게 됐는데요. 직접 생산한 농작물과 완도의 특산물을 더해 새로운 판로를 개척했습니다. 농수산물을 이렇게 뭐 생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같이 유통하고 판매 쪽도 같이 담당하고 있어요. 온라인 쇼핑몰 운영하면서 블로그 활동하고 있고요. 또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께도 같이 이렇게 좋은 물건들 나눌 수 있게끔. 요즘 희순 씨는 블로그와 쇼핑몰까지 그 영역을 넓히고 있는데요. 직거래를 통해 소비자들은 좋은 상품을 싼값에 얻을 수 있어 좋고 또 중간 유통 이윤이 없어 일석다조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데요. 그 결과는 예상대로 인기 폭발. 한참 일을 하다 말고 어디론가 바삐 이동하는 희순 씨. 약산으로 미역 구입하러 가고 있어요. 지금이 미역 그 생산 제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미역이 제일 부드럽고 조금 맛이 좋은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연중 판매할 미역을 가서 구입할 겸 해서요. 성공보단 고객과의 신뢰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희순 씨. 자신이 직접 생산하지 않은 것은 생산지 방문 후 직접 눈으로 확인까지 마쳐야 유통을 결정한다는데요. 가서 저희가 이제 물건을 보고 또 직접 한번 이렇게 맛을 보고 해봐야 또 그 뭐 삶고 이렇게 건조하는 과정들을 또 눈으로 지켜봐야 또 소비자들한테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상품을 구입할 수 있고 하니까. 하지만 이렇게 정신없는 일과 속에도 희순 씨가 절대로 잊지 않는 한 가지 바로 아이들인데요.
신세대 귀농인이자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 희순 씨. 사실 귀농을 결심한 가장 큰 이유도 아이들의 교육 문제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맨날 학교 끝나고 와서 컴퓨터나 뭐 게임기 가지고 놀고 있다가 이제 시골에 내려오니까 널린 게 놀이터잖아요. 그래서 뭐 애들하고 밖에 나가서 잔디밭에서 논다든가 이런 게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오기를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복잡한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자연이 주는 기쁨 아래 내 가족은 더욱더 돈독해지고 있는데요. 아이들도 대만족입니다. 서울에 있을 때가 좋아요? 여기가 좋아요? 여기. 엄마랑 같이 있어서? 응. 제일 큰 기쁨은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서 더군다나 귀농한 게 제일 조금 큰 기쁨이기도 한 것 같아요. 좋은 엄마와 성공한 귀농인, 그 두 마리 토끼를 위한 희순 씨의 아름다운 여정이 시작됐는데요. 늘 든든한 지원군이 돼주는 남편과 부모님, 그리고 아이들이 있어 그녀의 열정은 식을 줄을 모릅니다. 아이들 교육적인 부분도 책임을 지면서 뭐 부모님 이렇게 농사도 하고 계시는데 옆에서 많이 또 조력자가 되어가면서 저희 그 뭐 특산품, 완도 특산품 판매하는 일에서도 좀 단연 으뜸이 되고 싶죠. 성공을 위한 악착 같은 삶보다 행복을 위한 노력의 길을 선택한 이희순 씨. 새로운 마음으로 인생 제2막의 문을 힘차게 열었는데요. 그녀의 열정, 앞으로도 오래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쭉 응원할게요.